엄마, 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보면 내가 조손과 두 발로 벌어서 먹고 살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계셔요. 응? 맞나요? 근데 한 지금 짧은 시간은 아니고 짧은 세월은 아닌 걸로 들어오는데 10년 그 무렵이 됐는지 그쪽부터 그 시간부터 훑어보면 왜 자꾸 엄마 마음을 읽어보면 애기다고 그래야 되나? 뭐가 잘안 풀려? 일단 농사하던 게잘안 되고요. 엄마 농사 일해? 남편이랑 같이 계속 농사 짓고 있는데 여지껏은 막 되게 잘 돼서 잘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농사일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농사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하죠. 근데 엄마를 자꾸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애려. 너무 애리다 못해 쓰라려. 엄마 사주에는 자식이 둘이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둘이가 있는데 엄마한테는 일찍 일을 하는 자식을 일찍 일을 하는 사주야. 근데 이 자식 하나가 왜 엄마 옆에 보이지를 않게끔 보이죠? 제가 자식 하나를 먼저 보냈어요. 다저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자식을 내가 보면 엄마한테 이 자식이 좋게 가지를 못했노라 지금 그러셔. 순간에 자식이 나한테 말을 해주기를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요. 엄마 일하는 것밖에 자기도 똑같이 배웠노라 그래. 근데 내 부모는 너무 억울하게 삶에 찌들은 삶을 살으셨나 봐요. 근데 그 아이는 직장이라는 생활을 전혀 적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못했고 자기는 씀씀이가 흩었대요. 씀씀이가 흩었는데 빚을 카드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 빚이라는 거를 내 품에 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같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 있었는데 엄마 이 아이 반대했지? 왜 반대했어? 얘가 뭐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여자라고도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게 어느 한도가 있고 근데 여자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며느리라고 왔는데 엄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 둘은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네는 진실했대요. 자기네는 같이 살으려고 정말 약속을 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살다시피 한 아이인데 엄마네 부부가 너무 매정하게 이 아이한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다 못해 정말 그냥 이 아이를 인사 갔는데 이 아이한테 물한 모금도 안 주고 매정하게 엄마는 이 아이한테 그냥 집으로 가라고 돌려버렸어. 돌리다 보고 엄마는 밭으로 갔어. 갔는데 이 아이가 그 여자친구 보내놓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러면서 그 저녁에 엄마 들어오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는 거기에서 농약 먹고 엄마 자살했대. 농약 먹고 자살한 아이를 엄마는 정말 그냥 밭에 가서 일하기 바쁘냐고 방치했어. 그거 알아? 엄마 모르지. 이 아이가 엄마 다리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을 때 엄마 매정하게 그 밭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반일 가서 바쁘게 일을 하고선 그 자식이 중요하지 반일이 중요해요? 엄마 너무 못됐네. 엄마 정말 부모의 자격이 없는 분이네. 응?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까요, 엄마? 이 아이를 왜 유고를 나한테는 뿌린 걸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제가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 아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그냥 뿌린 걸로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집 밭에다가 제가 묻어두고. 그쵸. 이 아이가 엄마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엄마 꿈속에서 아마 젖은 옷으로 입고선 엄마한테 맨날 춥다고 춥다고 비쳤을 거야. 근데 엄마는 그걸 방치했고 아무렇지 않게끔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습한 곳에서 그 속에서 있는데 이 아이는 맨날 춥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오는 물로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집이 습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엄마 어떻게 아무리 엄마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그 거기다 묻어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를 먼저 보낸 건 엄마 잘못이지 엄마 죄책감에다가 그 밭에다가 묻어서 그 아이를 본다는 건 엄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아이 유골 파서 엄마 좋은 데다가 그냥 뿌려주세요. 왜 옆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엄마 두 번 죽이는 거야.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내가 못해줄까? 내가 못해준 거를 밭에서라도 두고 보이라고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얘가 편안하게 귀촌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밭에서 유골을 다시 파서 이 아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일단 천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 아이 엄마 옆에서 안 괴롭혀. 엄마 절대로 안 괴롭혀.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이 살아생전에도 성품 나쁜 아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먼저 가기는 했지만 그냥 좋게 생각해. 엄마 단명사주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간 아이 어떡하겠어.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습한 데에서 끄집어내서 좋은 데로 가라고 천도해주고 나면 이 아이 분명히 꿈속에서 엄마 다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엄마 이제 마음속에 허한 거 이제는 달래줄 일이 뚜렷하게 있어. 그러고 나면 엄마 이제는 이 마음속에서 애린 거 이제는 접어. 신랑도 지금 반은 미쳐 있잖아. 반 미쳐 있는 거 이제는 같이 딸 아이하고 셋이 못해준 거 아들한테 못해준 거 딸한테 열심히 해주고 나면 엄마 내년부터 괜찮아. 알았지? 그래도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 원망 안 해요. 지금은 원망 안 해요. 정말 미련. 엄마 매일 밤까지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7시까지 8시까지 밭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아들이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간대. 아들이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간대. 그러니까 아들 보내줘 엄마.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요? 보내줘 엄마. 엄마가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아들 못 가. 딴 데 못 가요. 좋은 데 못 가니까 엄마가 보내줘. 그렇게 알았지?